진짜 이게 뭐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많은 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돌발 질문 좀 해보면은 주변에 네. 세금 내시는 분 아무래도 뭐 부동산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세금 네. 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으시죠. 네. 종부세 얘기 많이 안 해요? 아, 종부세 얘기 엄청 많이 하시죠. 네. 네. 왜 그 얘기 하냐면은 종부세가 정말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이게 예전에는 한쪽에서는 종부세가 뭐 부자세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종부세에 대해서 좀 뭐랄까 조세저항에 대한 겁이 나는지 개정안에 대해서 좀 합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종부세 고지서 날려오셨던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제 주변에도 연락도 상당 부분 받고 막 엄청 막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종부세라는 게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근데 뭐 올해 수도권 하면은 이게 한 상위 1%가 아니라 한 8% 정도가 종부세를 내고 있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2020년에만 해도 종부세 대상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됐는데 네. 지금 한 2배가 넘어요. 122만 명 정도가 냈다라는 보도를 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합의되는 내용들 가지고 앞으로 종부세 대상자들이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조금 시장 흐름이나 어떻게 변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큰 틀에서는 종부세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2주택 이상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그동안 다주택자 다 중과됐었는데 네. 2주택까지는 뭐 기본세율 적용하겠다. 이게 좀 요지로 보시면 되고 오늘 추가 합의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3주택 이상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기존에는 민주당에서 양보를 안 해서 중과세 그대로 유지하는 안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세표준 12억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한 24억 정도 되고 시세로는 한 35억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중과세 아니고 기본세율로 가겠다라는 부분이 또 발표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주택수 기준이 아니라 좀 주택 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 정하는 그런 이제 종부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조세 평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과세죠. 이게 실제로 30억짜리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뭐 5억짜리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더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조세 부과 원칙 중에 하나가 ứng능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뭐 이제 그냥 뭐 종부세를 과세한다, 중과세한다 뭐 이거는 좀 그런 원칙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종부세를 제가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거기서 네.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라는 네. 이제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면들을 봤을 때는 좀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개정이 된 거 기본 공제 금액도 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11억 원이었는데 12억 원까지 이제 됐고 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또는 이제 다주택자 뭐 이런 경우에는 기존 6억에서 9억까지 상향이 되죠. 기본 공제가. 그래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사실 공동명의 하시는 게 유리하죠. 보통은. 그래서 만약 주택을 이제 한 채인데 그걸 부인 명의로 다 하신다라고 하면 기본 공제 12억밖에 못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걸 공동 명의로 하면 9억씩 받아서 18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의 안 내신다고 보면 되죠. 공동 명의 하면. 그리고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도 발표했거든요. 최근에. 이거 한때 말 많았잖아요. 네. 말이 아주 많았죠. 네, 그래서 네. 작년 95%까지 올라갔다. 근데 올해는 이제 일시적으로 60%대까지 나눴죠. 근데 다만 이제 내년 비율은 이제 2018년도 기준이 한 80%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이제 정할 것 같긴 한데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사실 종부세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종부세 과세표준 자체가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 빼고 거기다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결국에. 근데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60%에서 100% 사이로 자기네가 이제 그 시행령 개정해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이게 사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는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데, 요즘처럼 집값이 좀 이제 계속 하락한다, 이런데 이제 세금 부담은 계속 높아지니까 사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납세자도 부담이죠. 그렇죠. 납세자가 제일 부담이시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조세 저항이 강해지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해서 조세 부담을 낮추게 되는 그렇게 정책을 했던 거죠.